남자는 자기 멋대로인 여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비치는 여자고, 성격이 급하고 사랑스럽고 자기 주장 강하고, 근데 외로운 여자인 것 같아. 왜냐면 가족들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건 굉장히 날이 쓰게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르다 그래서 나를 좀 그렇게 강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여자는 되게 안쓰럽고 나름의 표현으로 모성애도 있고 그다음에 추진력 있고 한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하면서 매력적인 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자는 옷이 굉장히 화려할 거고요. 주얼리 굉장히 화려할 거고. 그러니까 자기 속이 조금 단단하지 않고 허하기 때문에 이게 외모에 치장을 많이 한달까? 주인공 예지에게 조금 강하게 하고 그렇지만, 아마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이 여자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아들 같은 엄마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여인의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눈을 마주칠 타임이 없네. 근데 요즘은 자막 해야 되지 않아? 난 유튜브를 내가 안 보기 때문에 아직은 난 유튜브 좀 낯설더라. 누가 볼까 싶고. 이런 거 좋아해? 이러고 있는 거? 그건 네. 아니겠지. 김현진. 내가 약간 포스 있는 거. 아니 그리고 뭐 좋잖아. 그냥 익숙한 이름이니까. 근데 사실 드라마 하다 보면 내 이름을 누가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걔 이건 정말 대본상의 이름이지. 누가 나한테 연자라고 불러?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지. 그건 약간 좀 멜로에서 많이 불러주지 않아? 연자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옛날에는 이 배역 이름을 여러 사람들이 불러줬던 게 있었는데. 연자는 맨날 앞에 치문에 짜증, 벌어. 뭐하놈이야? 불에 죽겠는. 이정도가 사무실 사이즈가 되죠. 내 방은 너무 크네. 2020년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빵점한다. 지금 전본점이요. 틱톡 들어가서 잘 찍고 있나요? 이거 잘못된 거 없는 거 같은데? 비가 깡이 국회가 아니지? 그 노래 아니야? 아, 춤이야? 나 모르겠다. 이걸 내 지금 이게 시험 보네. 나 있잖아 66점이래. 어머 나 찍기 선수야. 어머 나 그래도 괜찮은 거지. 50대 찍었는데. 저랑 비슷한. 너무 깊어 보여. 막 구름 이야기를 하잖아. 감사한 거지. 지금 집에 있었어 봐. 못 느꼈을 거 아니야? 여기 봐. 저건 찰나야. 빨리 봐야 해. 근데 꼴깍 넘어가잖아. 아니야, 너무 젖어든다. 아,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새로운 역할로 돌아오는 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